간단하게, 그 전에 지금은 아침이에요. 지금은 2015년 9월 7일 오전 7시 37분.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는 선배, 친한 선배, 좋은 형, 뮤직비디오 촬영하시는 거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토요일 아침에 가서 끝나고 내려오니까 지금이에요. 갔다가 지금 왔어요. 서울에서 촬영하고 인천에서 마무리 짓고 택시 타고 지금 왔어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GS25 편의점에서 산 얘는 딤섬 홍게 슈마이 만두고요. 고급 중화 만두래요. 그리고 얘는 소담 만두 순. 그리고 얘는 홍진경의 더만두 매운맛. 얘는 샤로롱? 아, 샤오롱 만두. 아, 빨리 올라오고 택시 타고 왔어. 아무튼 얘는 우와, 이쁘게 오 많이 들어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데 보이죠? 위에 게살망 박혀있고. 근데 간장들이 다 없나? 아이고야, 물 간장 딱히 없네요. 얘는 예. 아, 얘는 크기는 얘보다 좀더 크고요. 개수는 6개가 들어있고요. 아침 식사인 편의점 메뉴 건강하지. 아유, 제일 건강해. 뭐 건강까지는 아니지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얘는 홍진경의 더만두인데 매운맛. 요즘 만두들은 다 간장이 안 들어있나 봐요. 얘는 샤오롱 만두. 얘도 6개 들어있고요. 아무튼 만두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네 젓가락 있고요. 네 봉다리. 그리고 얘는 떡갈비엔 닭갈비. 그리고 얘는 함박엔 돈가스 도시락. 여기 돈가스 소스는 정통 돈가스 소스. 와, 아침부터 꼬린이네. 아무튼 얘는 돈가스 소스는 미리 불려놓고 부어놓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무 매콤한 걸 먹기보다는 조금 깔끔한 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봉이 설렁탕 컵이랑 얘네 왕뚜껑인데 우동 맛이에요. 얘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얘는 일단 이따가 국물 넣을게요. 자리가 허하잖아요. 일단 DP용이고. 아셨죠? 이제 얘 물만 부어놓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보시면 둘다 국물은 어멀건한 색. 아, 뜨거. 아, 뭐이 정도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침을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죠. 로이라이즈님 한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 부어놓고요. 맛있겠다. 일단 먹기 전에 계란 먼저. 와, 학교는 먹고 바로 가야 돼요. 계란은 반숙은 아니고 완숙인데 맛 괜찮아요. 얘는 떡갈비. 근데 이런 떡갈비가 0078님 한개 감사합니다. 떡갈비가 은근히 양이 되게 꽉차 있어요. 애들이 알차게 꽝꽝 눌려져 있어서 은근히 배불러요. 양념이 되게 진해요. 제가 컵라면은 벌써 익진 않았는데 대충 풀어주면 돼요. 너무 뜨거운 컵라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빨리 뚜껑을 열고 미리 한번 휘저어놓고 조금 이따 드시면은 조금 덜 뜨겁게 드실 수 있어요. 국물 색이 참 맑죠? 밥은 짠 쌍쌍둥이님 11개
아, 쌀 땅둥이님 11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글씨가 안 보이지? 그리고 만두 일단 먹어볼게요. 얘는 되게 촉촉했던 건데. 보시면 얘는 게살이 박혀 있고요. 생각보다 가운데 완자가 좀 질퍽거려요. 육즙이 생각 많진 않은데, 전 되게 육즙 쫙 터지는 건줄 알았는데, 육즙이 쫙 터지지 않고 그냥 질퍽해요. 이게 차라리 육즙이 훨씬 많이 있어. 만두즙? 얘는 홍진경 씨 만두. 부드러워, 얘는. 아니, 다스님 한 개, 아, 맵다. 와. 얘는 색깔은 이런데 고추가 꽉 차있는 것 같아요. 얘는 샤오롱. 샤오롱이 좀 커요, 얘보다. 그리고 귀뚜라미 아직도 우네. 1등. 샤오롱 1등. 샤오롱이 제일 맛있어요. 만두 중에는 샤오롱이 갑이네요. 아, 일단 국물 좀 먹을게요. 아. 메뉴 소개. 아, 육개장은 그냥 DP용이에요. 봐봐요. 허전하죠? 꽉 차죠? 샤오롱 좋다. 아, 야, 먹방정원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자, 1박 3일 동안에 피로가 싹다 가시네, 이 국물 한 모금으로. 아, 뜨끈한 국물 한 모금 먹자마자 잠이 와요, 근데. 아, 온몸이 다 녹는다. 정말 좋아. 이거 먹으려고 진짜. 1976님, 50개 중위방에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이 왕뚜껑 우동 맛은 한국의 우동보다는 살짝 일식 우동 맛이 나요. 살짝 일식 우동? 오늘 수업은 얘 먹고 씻고 바로 가야 돼요.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가스오 그 우동 맛. 얘가 맑은 맛이니까 얘는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매콤한 홍진경 만두. 홍진경의 더만두. 이렇게 만두랑
만두가 근데 매콤한 거라 잘 맞아요. 고추가 꽉차 있는 매운. 얘는 아, 너무 맛있다.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맛이 조금 아쉬워요. 에이, 님들 뭐 이게 맞나? 김치 같은 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끄트머리에 김치 같은 게 아니라 김치. 그리고 편의점 음식은 많아 보이는 이유가 얇고 넓어서 그래요. 양은 정말 없어요. 음식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밑에 펴놨잖아요. 이름 말님 한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와서 운동하고 방송을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좀 쉬겠죠. 근데 얘도 괜찮아요. 만두는 정말 좋은 애 같아. 보통은 도시락 하나에 만두에 라면이면 배불러서 아침에 먹고 그렇게 소식하시겠지. 우와, 닭갈비 그 식당 음식점 닭갈비 맞나요? 최고님 또 11개 감사합니다. 깻잎향 있죠? 깻잎향도 나고 닭갈비 맛 괜찮다. 쌀 땅둥이님 또 11개 고맙습니다. 닭갈비는 다 편의점 거예요. 내꺼님도 22개 고마워요. 얘는 아 맛이 질펀하다고 해야 되나? 육개장은 안 뿌죠. 물을 안 넣었으니까. 근데 얘는 닭갈비랑 떡갈비 같이 있는 건데 가격이 4,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포인트 카드에 15% 받으면은 6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5%니까. 3,400원. 여원님 한개 감사합니다. 편의점은 어디든지 그냥 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SK, KT, LG 다 써서 어떤 편의점이든 다 되죠. 안 되는 데가 없어 이제. 나라로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라로님 팬클럽까지 100개 화끈하게 고마워요. 내 핸드폰을 3개 써요. 그 야외 방송하는 것 때문에 또 샀어요.
리버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 됐죠? 좀 있으면 많이 바쁘겠다. 출퇴근. 저 이따 학교 가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땡기고 가야지. 네, 번호 3개인데 하나는 번호를 아예 몰라요. 그 야외 방송 키는 거는 저도 제 번호 몰라요. 감시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미리 스프 이렇게 까놨어요. 야외 방송 자주 가끔 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래 DP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DP만의 매력이니까. 와, 근데 되게 맵다. 얘의 최대 장점은 여러 명이서 맛을 볼 수 있어요. 최대 18인까지 같이 맛을 보실 수 있겠네요. 정인님 한 개 스티커 감사합니다. 그러게. 뭐지? 먹을 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아니, 음식을 재미로 먹다니요. 행복함으로 먹지. 아이고. 우동 보니까 따뜻한 국물. 네, 이거는 왕뚜껑 가스온, 왕뚜껑 우동인데 가스오 그 맞나요? 아침에 글쎄 님들, 아침에는 밥을 먹든 안 먹든 졸려요. 출퇴근하거나 등교하면은. 응? 무조건 졸립지, 아침인데. 아, 깻잎 있구나. 닭갈비 맛 진짜 괜찮다. 닭갈비는 역시 밥이랑. 편의점 밥 되게 좋아요. 맛있어. 아우. 행복하다 진짜. 주제트에서 파는 그 음식은 혜자 도시락이 조금 많아요. 혜자 선생님 도시락, 김혜자 선생님 도시락. 허브하이님이 난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데. 아, 그 경비실에서 그거 방송하시는 거 괜찮아요. 아, 뭐 지하에 주차된 거 옮기라고. 아침에 제육볶음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내꺼님도 11개 감사합니다. 아침에 고기는 갑이에요. 자, 이제 라면이 너무 허여멀건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라면 같은 라면입니다. 여기. 저는 편의점 음식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GS가 저희 집이랑 그나마 제일 가까워요.
지금 면 익은 정도가 한80% 정도가 익었어요. 그래갖고 면이 살짝 아삭아삭한데 그것도 맛있어요. 육개장은 그것도 맛있어. 살짝 아삭아삭한 맛? 그래도 오늘 수업은 오전에 3시간 있고, 오후에 3시간 있어서, 진짜 마음 먹고 졸립다 싶으면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잘수 있어요. 아, 왜냐면 쉬는 시간이 두 번이니까, 쉬는 시간에 두번 자면 되잖아. 너 이제 수업 시간에 잔댄다. 땅둥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 말고는 안 자요. 응?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아, 누나 어서 아이스크림 나. 아, 전화도 정말 부지런해. 수업 시간 말고는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시간이 또 오전에 3시간 있고 오후에 한참 뒤에 또 3시간이 있어갖고 근처 그냥 공강실에서 자면 되겠죠. 얘는 제일 맛있는 만두고, 얘는 매콤한 만두니까. 자, 딱 8시에요.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파이팅 이렇게 보내시고, 한 주의 시작이니까. 1777개 감사합니다. 누나가 또 이렇게 아침부터 1777개를 고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야, 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상큼하네요. 상 엎을 뻔했죠. 다음부터 조금 뒤로 가서 해야 될것 같아. 아니죠. 별풍선 받으려고 먹나 먹다 보니까 별풍선이 터지는 거지. 그죠? 별풍 받으려고 방송 시작하면은 얼마 못 해요. 안 터지니까 처음에. 벤츠비어 이틀 동안 식사, 아, 이틀 동안 이만큼 드신다고? 다이어트 하시나 봐. 아, 백군이 오랜만이야. 백군님? 그럼,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여섯 끼, 일곱 끼, 여덟 끼, 아홉 끼. 말이 돼? 아, 그리고 지금 출근 시간이라 다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안녕히 가세요. 이따 뵐수 있으면 봬요. 랭카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깨지네요, 이제. 뭐야? 뭐. 빠바님, 50개 감사합니다. 역시 숲속에는 독특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글쎄, 일단은 몇시 할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학식은 안 먹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학식은 학식은 먹은 적이 없어서. 주택 가는 아침에 차 시동 거는 소리 대박. 야, 주택 가만 해도 그게 있죠. 와, 콧물 날 뻔했다. 님들이 그냥 코뜰 뻔했나? 아, 저희 집은 아파트예요. 콧물 좀, 막 뭐, 콧물도 조금 창피해요, 저는. 와, 저는 편의점 밥이 좋은 게 되게 찰져요. 딱딱 이렇게 잘 떨어지고 백설기처럼. 편의점은 24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24시간이 아닌데라도 지금쯤이면 열었을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24시간 안 하는 데가 은근히 많거든요. 우와. 이 닭갈비만 모아서 먹고 싶다. 닭갈비가 정말 맛있어요. 만두는 샤오롱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먹었는데 매콤한 거나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진경의 더만두 매운맛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야, 오늘 달아준 니편님이 또고맙습니다. 444개 아침부터 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리실 때 얘는 빼고 돌려야 되는데 매번 깜빡하죠. 아, 다음에는 빼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도 까먹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벤츠님, 김치도 한 포기씩 한 번에 먹나요? 가끔 꽂히면? 김치 한 포기를 해봤자 뭐. 한 포기밖에 더 돼? 지가 번식을 할 거야, 뭘할 거야, 몇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백김치는, 아, 진짜, 하나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김치는 막 국물째,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김치는 딱 겨울에 항아리를 열었을 때 위에
그 살얼음이 삭 껴있고, 백김치 국물도 맛있어요. 백김치, 동치미 이런 맑은 거 되게 좋고, 막 복지리 같은 것도 좋고. 근데 아직까지 복지리는 먹어본 적이 없고 동태 맑은 탕만 먹어봤어요. 맛은 솔직히 그게 그거예요. 무 들어가서 시원한 맛? 현재 문제. 제가 먹은 건 뭘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샐러드 요거 있죠? 옥수수랑 당근이랑 있는 거. 감자는 있네. 감자는 색이 너무 허여멀건해서 그닥 맛있을란가? 마늘향 짱이다. 꿈꿨던님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지형님도 한개 고마워요. 우와, 마늘로만 볶은 맛이에요. 눈 감긴다. 꿈꿨던 이번엔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은 님들 너무 무리하게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식곤증이 너무 확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은 저처럼 간단하게 깔끔하게 드시고요. 오후 일과 오전 일과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